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왔다 갔어요. 이번 친구는 게임을 조금 해본 친구여가지고 오히려 영업하기 쉬웠어. 나 이 정도면 영업 왕이야. 근데 집에 플스가 있다고 해서 잘 됐어.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고요? 아 목소리? 이거 근데 진짜 네 같다. 뭐? 야 저 캐릭터 진짜 내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네랑 똑같다. 네 같다가 뭐냐고요? 너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남매인데 이쪽 세상에 왔다가 에그먼이나 이쪽 세계의 신이 못 가게 한 명을 납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남매를 찾기 위해서 좀 스토리를 진행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거든. 아 궁금하다. 한 명으로 할 수 있지만 최대 네 명까지 이렇게 파티를 짜서 할 수 있거든. 얘가 주인공이야. 네가 하고 싶은 캐릭터 골라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업이야. 얘의 취향을 파악을 하는 거죠. 얘가 원하는 캐릭터로 플레이하게 되면은 이제 딱 보험설계사. 아, 이 친구도 미미 리나랑 같은 우리 그룹입니다. 너의 취향. 아, 내 취향? 지금 나와 있는 캐릭터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어, 요거. 아, 이 캐릭터 호두 예뻐? 호두를 바로 픽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 안목이 아주 좋더라고. 또 네 명을 골라봐. 어, 요거. 어, 왜? 어, 나 저렇게 생긴 눈 좋아해. 아, 눈매 스타일. 아, 남자는 이렇게 생겨야지. 아니, 취향이 비슷해. 역시 친구들이라 그런지. 친구들끼리끼리 닮은다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도마. 남자는 이렇게 생겨야지. 얘랑. 어. 어, 근데 생각보다 남자 캐릭터가 별로 없네. 이 캐릭터. 어, 이 캐릭터? 외모로는? 응. 이 친구 사주가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속성을 잘 고르더라고. 근데 제 사주에는 좀 물이 많거든요? 수경재배하는 사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불이야. 그냥 불이야. 그래가지고 잘 어울린다. 이제 그 사주상으로는 증발 듀오다. 의외로 남자 캐릭터를 안 골랐네. 마음에 드는 게 아까 걔밖에 없어. 어 진짜? 그러면 아까 고른 캐릭터가? 아 진짜 취향 확고하다. 어? 성격은 좋은 성격이었어? 호두 성격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어 첫째 추추는 아프고 첫인상은 저도 약간 그랬었어요. 이 해변가에서 시작을 해. 너가 만약 게임을 하면 그러면 요 길 따라 이렇게 쪼쪼쪼쪼쪼쪼쪼 가서 여기가 성이야. 여기가 처음에 가는 지역이야. 바람 속성의 나라. 여기 갔다가 여기 리월항 바위의 나라거든. 여기 구경 지금 축제 기간이라 정말 예뻐. 여기 갔다가 바로 워프가 돼. 여기는 번개의 나라고 여기 성까지 이렇게 길 따라 여기 다 갔다가 가보자. 어려운 설명보다는 그냥 원신의 최대 장점인 그냥 멋진 그래픽?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경치를 구경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느낌, 음악도 좋고 하니까 또 너무 많은 설명을 해주면 초반부터 너무 질려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플레이 직접 해볼 수 있게. 달리기는 없어? 달리기 요거 누르면 돼. 요게 스태미나 바가 있어. 저게 다 쓰면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아, 길 찾는 게 올라갈 수 있어. 어, 어떻게? 아. 이게 공격하는 게 B 버튼이고. 오. 어. 점프가 A 버튼? 오. 어. 그렇지. 달리기가 이거? 어.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달리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인간 페이몬 해 줬다, 내가. 요런 거 조작법은 이제 본인이 조금은 할 줄 아니까 내가 요 정도만 내가 페이몬 해줬지. 티바트 가이드 사이몬 한번 해줬지. 어. 여기 진짜 풍경이 진짜 멋지거든. 진짜 멋져. 오. 이제 저게 신상 저것도 워프 포인트의 하나야. 이거 나중에 수영도 하는구나. 어. 나중에 게임을 진행하면 이제 한 명이 나타나서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우리가 저기 멀리 보이는 성에 갈 거야. 오, 잘 만들었다. 어, 뭐야? 들켰다. 뭘 들켜? 아, 쫓아온다. RT로 눌러봐. 불의 방패. 그렇지. 오, 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Y키 눌러봐. 이게 오,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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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어. 어떻게? 십자키를 눌러봐. 아무거나. 지금 내가 공격당하고 있어. 지금 캐릭터를 못 바꾼다. 왼손에 있는 십자키를 눌러봐. 그래 그렇지. 캐릭터마다 스킬이 달라. 쓸 수 있는 RT를 누르는 게 스킬.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와~ 야 영업 성공해서 난 이때 알았어. 넘어왔다. 넘어왔다. 이게 소질이 있더라고. 낙공까지 하고. 아 마음속으로 너무 뿌듯했어.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이 방송하기 전에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마음속으로 풍경으로 영업하자. 디바트 여행 시켜주자 이러면서.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어떡해. 여기 보면 캐릭터들을 4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 있어. 지금 네가 고른 이 4명의 캐릭터 중에 3명은 다 불이야. 아 그래? 어. 꼬로로로로로 죽었어? 스태미나가 없어서 죽었어. 아, 어 이러면 어떻게 돼? 괜찮아. 죽으면? 살아나. 아. 이 게임이 좋은 게 죽어도 아무 페널티가 없어. 스태미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지. 체험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이러면서 죽어도 부담 없는 게임이다 이러면서 살짝 어필해주고 죽었으니까 힐도 해야지 그러면 이제 힐러들도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플랜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여기 호두라는 캐릭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거 십자 버튼 누르면 아이템을 사용해 부활. B를 누르면 음식을 먹어서 살릴 수 있어. 아 얘를 뭐 먹어서 다시 뭐 피를 채운다던가 그런 건 없어? 어, 할 수 있어. 음식을 먹어서 채울 수도 있고 커다랗게 보이는 무슨 석상 같은 거 있었잖아. 빛나는 거. 거기 가까이 가면 또 피가 회복이 되고 아니면 힐러 스킬을 사용하면 또 힐이 되기도 하고. 아, 이거 잘 써야겠네. 그러니까 캐릭터 조합을 잘 짜서 이 게임이 4명을 같이 묶어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다 하나씩 다 필요한 것 같아. 은하수 봐. 이쯤 돼서 은하수, 저 은하수를 보고 이 게임을 안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셀링 포인트 내가 또 확실하게 알고 있지. 내가 원신을 하면서 반했던.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어 그치. 요거를 누른 채로 요쪽으로 방향 키를 바꿔. 시간을 낮으로. 아무래도 낮이 밝으니까. 어. 약간 시작의 마을 같은 느낌? 모든 걸 다 올라갈 수 있어. 모든 곳을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자마자 벽타더라고. 바로 개척해버리더라고. 그리고 너가 밖으로 점프하면서 A키인가를 누르면 행글라이더 같은 게 딱 나오면서 날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점프? 어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와. 성당 보고 갈까? 제일 높은 곳에? 계단으로 안 다니는구나. 아 그럼. 여기는 혼자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이 필드에. 그 대신 내가 초대를 하면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어, 최대 4명까지. 와. 멋져. 어머, 와. 캐릭터 설정이라던가 뭔가 그 디테일들이 되게 살아있는 느낌? 얘 너무 내 취향인데? 초반에 이 캐릭터를 제일 먼저 줘. 무료로. 무료를 강조하죠? 무료로 준다.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처음에. 영업도 싹 하는 거지. 무료로 주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가보자 이제 다음 나라로. 어? 다음 나라도 이걸로 선택해? 길대로 가면 몬스터가 안 나오거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살짝 구경했다가 이렇게 평원을 지나서 이렇게 갈 거야. 지금 시국에 나 대신 여행하는 힐링을 느낀다. 맞지 맞지? 걸려들었어. 됐다! 넘어왔다! 여기 다 갈 수 있거든?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지역 먼저 보고
여기도 구경시켜주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지역을 알려주면 다 미리 가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연화궁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 여기는 이제 직접 가봐라. 하고 싶으면 궁금하면 네가 다운받아서 해봐라. 밀당이 영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여기 설산도 있어. 여기가 알프스산의 모티브로 해서 여기가 눈 내리고 일단 어쨌거나 그거 좀 이따가 보고 너가 시간이 많으면 아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가야 돼? 나 6시 아니 지금 2시 40분 아니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진짜 웃겨. 시간이 없대. 그래서 아 나는 금방 가야 되나 했는데 6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좋아, 좋아. 암튼 시간 없음. 좋아요. 지금 호두가 피가 없잖아. 캐릭터를 바꿔보자. 이거 꼭 누른 채로 여기로 가면 파티를 바꿀 수 있어. 아, 내가 캐릭터를 원하는 대로? 어, 좋다. 그러면 Y키를 눌러가지고. 아, 다시 처음부터? 어, 다시 또 조합을 바꿀 수 있어. 어, 일단 얘는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캐릭터 옆에 무슨 작은 표시가 있잖아. 요게 속성이야. 지금 요 빨간색이 불. 요게 얼음. 이게 바람인가? 어, 맞아. 요게 바람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물. 그게 뭐야? 어, 이거 번개. 요거 위에 있는 거는 바위. 아. 그래서 속성마다 또 다르고, 키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조합이 무궁무진해. 힐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얘. 저장. 한수 가르쳐주세요. 토마가 불, 아야카가 얼음, 종려가 바위, 코코미가 물인데 얘는 힐을 많이 해줘. 토마도 실드긴 한데 종려가 훨씬 더 단단함. 아야카는 얼음으로 이제 공격 위주로 하는 그런 캐릭터야. B를 누르면 그냥 평타로 공격하는 거야. 오. 그냥 다닥다닥 눌러봐. 오. 오, 이렇게. 오. 이게 일반 공격. 어허? 그리고 꾹 누르면 강공격. 오! 자, 점프는 A키. 아, 점프는 A키. 점프는 A키. X키는 그냥 뭐 물건을 짚는다던가 아~ 그런 거고. RT. 이 오른손 중지를 누르면 이게 원소 스킬이야. 이 각각의 캐릭터마다 달라. 한번 바꿔서 눌러봐. 아야카도. 와! 어, 이쁘다! 요 종려도 눌러봐. 그 코코미도 눌러봐. 그러니까 이 해파리가 근처에 있으면 힐을 해주거든. 지금 캐릭터들이 피가 조금 깎였잖아. 어. 그럼 바꾸면 어, 힐이 조금씩 차. 오, 좋다. 방금 중지로 누른 게 이 속성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가볍게 누를 때도 있고 꾹 누르면 또 효과가 다르기도 해. 꾹 누르면 보호막이 같이 생성이 돼. 핵간지 끝났어 이제. 핵간지 나왔어. 핵간지에 요런 원소로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이 게이지가 차거든. 원소를 모아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Y키를 한번 눌러볼래? 이러면서 궁극기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지. 어, 방금 진짜 멋있었어. 어머. 이게 캐릭터마다 다 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들이. 어머. 일반 공격으로 공격하면 이 게이지가 안 차이거든. 그래서 원소 공격을 해야 게이지가 차요. 여기가 이제 자유의 도시, 몬드. 바람의 신이 있는 나라다. 오, 재밌다.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바위의 신이 다스리는 리월로 갈 거야. 아마 쭉 가면 될 거야.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알프스를 모티브로 한 산이야. 아, 저기구나. 근데 뛰는 거 되게 펄쩍펄쩍펄쩍펄쩍. 아야카는 뛰는 게 좀 달라. 오. 아, 빨리 달리기 할 때. 우와. 우와. 어, 뭔데? 없어졌나? 우와. 어, 중독되겠는데. 저기가 이제 포도밭? 몬드가 주류로 또 유명하거든. 근데 포도를 수확하진 못해. 아, 그래? 아, 구경만? 구경만. 아~ 저 저택이 이제 포도밭을 관리하는. 어, 그럼 저 집 들어가 볼 수 있나? 어, 그럼. 어, 들어가 보자. 그래. 그럼 집 구경도 할 수 있나? 어, 그럼.
짐 뭔데? 와, 짐 뭔데? 이야, 이 아저씨가 주인인가?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사용인인 것 같아. 어머, 이게 거실이가. 이야. 의자에 앉을 수 있을걸? 야, 이 빛나는 거 봐라. 되게 좋아하더라고. 되게 좋아해서 아 나도 뿌듯했어. 이제 직진해서 저 고갯길로 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갈 거야. 근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그냥 아이템 같은 거야. 저걸 이제 다 하나하나 먹어가지고. 나 이때 놀란 게 여기 몬스터가 있는 거 우리는 아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딱 걸리는데 아 이때쯤에는 좀 싸우게 한번 시켜볼까? 라는 생각이 쓱 드는 거예요. 아 요 조합이면 죽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싸워볼까? 통화할 수 있어. 불의 방패! 크앗! 이게 쿨타임이었어. 아 쿨타임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됐다 쿨타임 끝났다. 그렇지. 와. 그렇지. 아이고. 구석이 꼈다. 안 돼. 그렇지 됐다. 쿨타임. 그렇지. 와.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짚는구나. 그렇지. 자연스럽게 파밍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다. 종려가 아까 쉴드를 만들어 주잖아. 그래서 부탁해. 쉴드 장착하고 다른 캐릭터로 때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와. 이 해파리가 물 공격도 하거든. 그러면 적한테 물 묻힌 다음에 불로 때리면 증발이 일어나서 더 큰 공격 딜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속성을 섞어서 반응을 하는 게임이야. 아, 나 이런 거 한번 빠지면 집. 밤낮 안 가리고 계속 하면 돼. 나도 처음에 할 때 9시간, 10시간 밤새서. 하면은 뭔가. 내가 토마를 안 키워서 그래. 미안해. 토마가 좀 약해. 내가 널 지켜줄게. 와. 지금 이 조합에서는 아야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그치. 제일 세고. 이쁘다. 저 아야카의 모션을 보고 이 게임을 안 할 수 있다고? 아야카의 흩날려라 뭐야 거시기. 벚꽃 눈보라 저거를 보고 안 할 수가 있다고? 아야카는 못 참지. 지금 지도를 보려면 밑에 지도로 방향을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왔다. 중간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게 페어가 중요한 스토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일러 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 앞은 다음에 탐색하자. 약간 그런 걸 해줬지 내가. 여기를 누르면 워프로 갈 수 있어. 워프. 내가 처음에 워프가 있는지 모르고 다 걸어 다녔어. 이 직진하면 돼. 재밌다. 코코미로 바꿔야지. 아니야, 얘가 제일 좋다. 뭐야? 몬스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갑자기 이렇게 와 오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와 내가 아야카를 많이 키워놨어. 야 이거는 할만하다. 왜 하는지 이해한다. 이거는 만렙이 몇이야? 만렙이 90레벨이야. 이 노래 뭐야 너무 좋다. 이제 국경을 이제 넘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스타일이, 노래 스타일이 바뀌었어. 이 조형물도 좀 바뀌었지. 등 같은 거. 여기서부터 이제 바위의 신이 다스리는 곳이야. 우와. 잠깐 서봐. 우와. 이거 뭐야? 시간을 낮으로 바꿔보자. 우와. 여기 아까 수영을 했잖아. 근데 아야카로 달리기를 하면 해봐. 아야카로 여기서 달리기를 하면? 물 위를 이렇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코코미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제로? 요 Y키를 누르면 날개 옷이 생기면서 물 위를 이렇게. 귀엽다 이거.
어머. 어, 여기도 가볼 수 있는데요? 응, 가볼 수 있어. 아, 여기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이거 엘리베이터야? 어, 좀만 기다리면 올 거야. 아니면 계단도 있어. 아, 그래도 한번 타봐야지. 응, 그럼, 그럼. 와. 여기는 약간 그 자유의 도시 몬드랑은 좀 다른 느낌인지. 어떤 느낌이야? 중국. 맞아. 중국 같아. 내가 중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중국 같지. 이런 느낌?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도 잘 녹여가지고 만든 것 같아. 아, 여기가 제 꼭대기구나.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어, 그래?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어. 나무 탄다? 아, 그럼. 아무도 탈 수도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와, 미쳤다! 가자, 가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와! 저쪽 지역으로 가자. 와! 아, 근데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 아, 구경할 맛이 나네. 아, 뭔가 뚫고 가시는 것 같아. 아. 우와, 저기 이쁘다. 여기가 이제 리월이라는 곳이야. 어디냐. 아, 잠깐만. 아, 이런다고? 아. 뜬다. 아, 여기서는 진짜 빨리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 어머. 아니.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거는 좀.